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중남미 최대 클럽, 그러니까 보통 콜롬비아 오시면은 클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가겠지만은 클럽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곳은 한 번은 꼭 가게 되죠. 여기가 바로 중남미에서 제일 큰 클럽인 테아트론이라는 곳이죠. 보고타 클럽을 한번 쳐보시면은 테아트론은 항상 나와요. 저도 예전부터 한번 가본다 해가지고 요번에 기회가 돼서 한번 가봤는데 아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들어가려면은 그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줄을 1,200m는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기다리진 않더라고요. 쭉쭉 올라가니까 한 20분에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그 입구에서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입장료를. 그 주말하고 평일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픈을 하는데 아마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가격이 좀 더 싼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갔을 때가 아마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랬어요. 주말에는 인당 45,000 빼소 11불에서 12불 정도 되겠죠. 근데 올라갔는데 지금 이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지금 그 방이 14개인가 16개인가가 있어요. 그 방마다 이제 그 살라라고 그러죠. 이제 그 방마다 이제 조금씩 그 음악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이름도 뭐 테아트론, 테아트리노, 댐블로, 엘무로, 에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음악이 좀 다르다 뿐이지 뭐 좀 거의 다 비슷한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 이 클럽이 어떤 클럽이냐? 게이들이 오는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여기 있는 사람들 한 80% 정도가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게이 아닌 사람도 오고 같이 오고 하는데 주로 게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오긴 오는데 여자들 중에서는 또 양성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많지는 않아요. 보시다시피 거의 다가 남자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이 클럽은 2002년도에 오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클럽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남미에서 제일 큰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3층인가 4층인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그 한 3층인가 정도는 또 야외 쪽으로 이렇게 좀 앉아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그런데 각 방마다 다 차가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한 5,000명 정도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예전에는 이게 무슨 교회 건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2년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쪽 그 클럽을 만들어서 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게이 클럽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테아트론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테아트론이라는 게 어떤 명상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됐는데 어원하고는 다르게 엄청 시끄러운 장소가 됐죠. 어쨌든 간에 여기는 나중에 뭐 클럽을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그냥 분위기를 보러 한 번 정도는 올만한데 여러 명이 와서 이렇게 놀 정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저 가다가 같이 간 사람들 막 잊어버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입장하는 데는 이렇게 옷의 제한은 없어요. 보통 일부 클럽 같은 경우는 정장을 입거나 운동화 신으면 안 되거나 추리닝 같은 거 입으면 안 되거나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뭐 복장 보시면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고급 클럽 같은 경우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제일 큰 방이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이 그 테아트론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무대에서 쇼도 하고 뭐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 하나 극장 큰 극장만 해요. 근데 다 찼죠. 서 있는데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이거 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남자죠. 거의다가. 그래서 이제 한번 분위기 보려고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가 나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락된 도시. 좋게 말하면 자유, 나쁘게 말하면 방종. 뭐 이렇게 되겠죠? 저는 약간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은 또 틀리겠죠.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이렇게 한 곳에서 같이 춤추고 놀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춤추고 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니까 그냥 같이 분위기 한번 볼 정도는 가볼만 하고요. 젊은 분 같은 거 밤새 놀기는 좋아요. 완전히 그냥 그 여기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할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놀다가 술 먹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안고 춤추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 없어 하는 거니까. 저도 갈 때 이제 제 더더한 새벽 한 2시 정도에 나왔거든요. 나오는데 그 어떤 남자애들 3명에서 저 잡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 가야 된다고 그러고 나왔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쪽에서 중남미 최고 클럽, 최대 클럽이죠. 최대 클럽, 테아트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나중에 오시게 되면 한번 가서 구경해볼만 합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고,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Funny when I'm wrong now, but everybody's talking about the breakdown. Break these records into pieces and fix them together just how I need them. Play it in a club at 12 o'clock, and what can I say? Party non-sto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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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We feel like nightclub kings. Fun now, I make one track out of two now, and it's a little bit funny when I'm wrong now, but everybody's talking about the breakdown. Break these records into pieces and fix them together just how I need them. Play it in a club at 12 o'clock, and what can I say? Party non-stop, stop, stop, stop. Nightclub King.